네, 이렇게 시체육회의 부적절한 징계 결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체육계의 잇따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최근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독립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 체육계의 징계 절차는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류재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체육계 폭행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스포츠 윤리센터. 지금까지는 체육계 폭행이나 횡령 등의 비리가 발생하면 대한체육회사나 클린스포츠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해 각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구조였지만 체육계를 벗어나 독립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와 조사, 고발, 징계 권고 기능을 넘겨받는 겁니다. 하지만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지역 체육계 비리나 인권 침해에 대해 징계를 권고해도 징계는 여전히 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사실상 지역 체육계는 이전 구조와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폭언과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배구팀 감독에 대해서 대한체육회는 징계를 권고했지만 부산시체육회는 두 차례나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처분 권고가 왔을 때 저희들이 지도자나 여러 가지 그 처분 권고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중요 혐의점에 대해서 그 조사 방법이나 조사가 조금 허술하다는 판단했어요, 저희들. 사안이 커지자 부랴부랴 최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형식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배구팀 감독의 징계는 세 차례나 보류됐습니다. 지역 체육계 징계 권한을 사실상 시체육회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 장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설립을 해서 피해자한테 바로 접수를 받고 의원들이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하고 또 면담도 하고 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뭐 경찰 고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시체육회의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결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부산에도 독립적인 체육계 비리센터 운영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